안녕하세요. 장난 광재입니다. 저희 보물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어벤져스에 나오는 천둥의 신 토르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꺼내볼까요? 와우! 자, 아, 이런 너무 커서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천둥의 신 토르입니다. 자, 이 토르는 앞에 모습을 볼까요? 앞에는 이렇게 창이 뚫려 있어서 자, 안쪽 모습을 훤히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토르가 서 있는데요. 밑에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토르의 모습이 보이고요. 밑에는 이렇게 어벤져스 팀원들이 보입니다. 헐크,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밑에는 어벤져스라 써 있고요. 하스브로, 그리고 타이탄 히어로라 써 있습니다. 자, 이 토르는요. 북부 유럽 신화에서 천둥의 신이라 하죠. 농민들을 위한 신인데요. 거대한 철퇴 뮬리르를 들고 다니면서 적을 반드시 쓰러뜨린다는 그런 북부 유럽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근데 마블 유니버스에서는 아주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자, 햄식이라고 하는 햄스워드가 나오는데요. 뒤를 보니까요, 토르 해서 여러 가지 영어로 살라살라 써 있습니다. 해머가 같이 들어있다. 이런 게 있고요. 쫄쫄이를 입고서, 자, 가슴팍에는 뭔가, 이거 뭔가요? 금색 호떡을 달고서 또 엄청난 근육질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토르씨입니다. 자, 밑에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해스브로에서 만들었고요. 2015년도 2월달에 만들었고, 해스브로 코리아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저희 어벤져스 2 타이탄 히어로 토르라고 써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쪽도 볼게요. 토르가 자 달려오면서 버스, 택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자 어벤져스의 히어로들이 나와 있고요. 밑에는 그냥 시꺼멓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미세형 제품을 보여드리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기를 풀고 이를 올린 다음에 이거를 쭉 당기면 다행이네요. 전에 아이언맨은 이게 한꺼번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좀 곤란했는데. 자, 안의 모습입니다. 안의 모습이 이렇게 속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뒤에, 옆에, 위에, 아래인데요. 아이고, 뮬리르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스브로사답게 자, 한번 뜯으면은 다시는 넣을 수 없게 해놨습니다. 좋아요. 핫셀뿐만 아니라 미국 쪽은 거의 다 그렇죠, 뭐.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되겠네요. 좋아요. 금방 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우리의 토리 한번 볼까요? 오. 토르, 그는 누구인가? 마블 코믹스에서 분명히 천둥의 신인데 인간인 아이언맨하고 티격태격할 수 있고 캡틴 아메리카하고 말싸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다시 앞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윗모습, 아랫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볼까요? 자, 어디로 움직이시나 볼게요. 자, 타이탄 히어로 시리즈인데 머리를 오 돌릴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머리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팔도 360도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안 들어가지만 발을, 다리를 이렇게 해서 앉을 수도 있고요. 자, 썰매 타는 것 같죠? 달려! 이렇게. 그리고 뒤로는 필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무기를 한번 지어볼까요? 자, 묠리가 있는데요. 묠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회색 망치, 돌망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래는 쇠망치인데 여기서는 돌망치처럼 나와버렸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끈이 아니고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통짜로. 쾅! 천둥 불러볼까요? 번개를. 자, 한번 손에다 끼워보겠습니다. 오른손에 구멍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끈부터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쫙 끼워주면은. 아이고야. 좋습니다. 됐습니다. 오, 한 가지 더. 주먹이 돌아갑니다. 360도. 보이세요? 오, 잘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토르, 타이탄 히어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망치 되니까 훨씬 멋있어졌는데요. 뮬리르. 천둥이요. 이 멜리는 한 방이면 헐크도 나가떨어지죠? 최강의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재밌는 거는, 자, 얼굴을 보시죠, 얼굴. 얼굴이 어땠냐면요. 바로 가까이서 볼까요? 얼굴이 많이 늙었습니다. 햄스워드 같이 생기진 않았네요. 그리고 야, 머리에는 이렇게 헬멧 썼는데요. 영화상에서는 헬멧을 안 쓰죠? 하지만 여기서는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만화 원작에서는 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헬멧을 쓰고 있고요. 자, 저 표정 보시죠. 너무 근엄합니다. 그리고 가슴 팍에는 엄청난 근육과 함께 커다란 금색 호떡이 6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똑같은 쫄쫄이 입고 있고요. 밑에는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자, 팔에는 이렇게 망사, 박진영 씨가 좋아하는 망사를 이렇게 팔에다가 근육을 하고 있고요. 자, 손에는 묠리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묠리르도 돌아갑니다. 오, 신기해. 묠리르가 망치만 돌아갈 수, 그돌 부분, 쇠 부분만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옆을 보니까 이렇게 망토를 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볼록볼록볼록 마치 슈퍼맨 망토 같은데요. 볼록볼록볼록. 자, 뒤를 보면 이렇게 등 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탄탄한 하체. 좋아요. 그리고 아주 멋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장점은요, 바로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뮬리를 들고 또 주먹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가동성이 좋은 편입니다. 이 보세요. 이렇게 주먹도 움직이죠. 머리도 움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멸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혹시나 못 지면 어떠나 했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더듬었네요. 여기 엄지손가락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자 충분히 지을 수 있게 조용을 해놨습니다. 제가 말을 왜 더듬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무슨 랩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단점은요. 바로 이런 데 있잖아요. 팔꿈치 이왕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으면요 팔꿈치도 움직이게 해주고 허리도 좀 움직이게 해주고 자 무릎도 움직이게 해줬으면은 발목도 엄청나게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거는 아이들 갖고 노는 용으로 해놨고 역시 또 튼튼한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마블 시리즈의 영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을 드립니다. 전에 봤던 아이언맨 타이탄 히어로보다는 훨씬 좋네요. 하지만 역시 이런 처음 본 아저씨 얼굴 그리고 이렇게 뻣뻣한 팔, 다리 이런 게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액션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좀 더 액션을 많이 할 수 있는 액션 피규어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세워놓고 보기에는 괜찮아요. 막 갖고 놀기도 괜찮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꽝꽝꽝꽝꽝 꽝꽝꽝꽝꽝꽝 워웅.